안녕하세요. 어바웃 타임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아모토사우루스의 세계로 출발해볼까요? 그럼 시작합니다. 용우야! 용우야! 이번엔 제대로 성공했대. 진이 정령과 합체했다는 소식을 S랭커 용우도 듣게 되는데요. S랭크가 교감 점수 높게 나오는 게 당연한 일이지. 그게 무슨 뉴스라고. 까칠한 반응을 보이는 용우. 아, 니네나 잘해. 그렇게 평생 훈련생만 하다가 끝낼 거야? 저건 T-Rex가 새로운 장소에 와서 화가 난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령도 새로운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T-Rex 호출입니다. T-Rex 호출. 고생이 많다 너도. 실컷 잠만 자다가. 아니 앞으로. 앞으로 가라고. 아이고 쟤 뭐하냐. 그래서인지 합체 이후에도 진과 교감하지 않았습니다. 야! 그만 떨고 이제 멈춰! 멈추라고! 야 진! 티렉스님 귀 잘 맞춰드려라! 라이벌이 될 줄 알았던 진에게 실망한 용우는 최고가 되기 위해 다시 훈련에 집중하죠. 이처럼 성실한 용우는 아카데미에 잘 적응하며 성적도 우수했지만 단 한 번도 만족시켜드린 적이 없어요. 누구를? 그 사람은 바로 용우의 어머니 김아경이었는데요. AK가 디아몬 최대 군수 협력 업체긴 하지만 자기 회장도 아니잖아. 회장 딸이잖아. 디아모가 군사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돕는 아경 덕에 잉룡 프로젝트 성공시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희귀한 아모드 사우루스인 거대 잉룡을 타게 됐던 것이었죠. 트렉스 링커가 사고를 크게 쳤다던데. 역시 정보가 빠르시군요. 걱정돼서 어디 아이들을 전쟁에 내보내겠습니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디아모의 일입니다. 그래, 앉아라. 넌 특별하잖아. 그래서 특별한 거대 잉룡을 주려고 네 외할아버지가 얼마나 했었니? 악영은 정령의 링커인 진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트렉스 링커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봤자 제 상대도 안 되고요. 한결일 한 방에 날린 거 보면 보통은 아닐 거다. 디아머에 누가 되는 애를 두고만 볼 수도 없고. 이를 시기한 용우는 진을 퇴학시키려 하는데. 역시 용우야. 나도 의견 좀 낼까? 때마침 태어난 한결이 자신의 실수라며 진과 정룡을 감싸주죠. 이거 감싸줄 일이 아니에요. 용우 네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선배는 재활에만 신경 쓰세요. 이는 미르와의 교감이 끊기기 시작한 한결의 복귀가 어려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젊으니까 몸이야 금방 회복되겠지만 미르하고 너 교감이 완전히 끊겼었잖아. 그 시각 드디어 용우 출격 테스트야? 용우의 파트너 푸테라노돈 리오가 출격 준비를 마치는데. 용우 잉룡한테 쏟은 예산이 10억 달러인 거 실화냐? 1조가 넘는 엄청난 돈이 들어간 만큼 디아머 최고의 화력을 가진 아머드 사우루스였죠. 그럼 뭐해? 아직 출격도 못하고 있는데. 남태평양 폴리네시아 북서쪽에 위치한 무인도에. 바로 그때 찾아낸 카이저의 이터널 코어 최고 련장. 용우 출격시켜. 코핏 탑승 완료. 날개검 장착 완료! 푸테라노돈 출격합니다! 드디어 리오와 용갑 합체한 용우의 첫 출정식. 현장에서 교전 중이던 디아몬 전투기 두 대 모두 격추당했습니다. 용우는? 뒤이어 출격한 용우의 비상한 반격이 시작되죠. 에이스리 발사! 어머니, 제가 최고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적의 엄청난 반격에도 혼자서 적들을 쓸어버리는 용우. 간다!
이거! 첫 출격임에도 당당히 카이저 군단을 물리칩니다. 어림없어. 됐어. 어머니, 보고 계시죠? 우리의 주인공 진은 정룡의 우리를 청소해주고, 공룡사육실 청소가 무슨 훈련이라고? 깨끗하니까 좋지? 어? 고맙다고? 지난번에 소리 지른 건 내가 사과할게. 내가 좀 예민했어. 아, 솔직히 네가 잘못한 건 맞잖아. 다시 한번 교감을 나눕니다. 알았어. 자, 그럼 오늘의 교감 훈련 끝! 푸키아실은 아직이던데? 뭐라고? 하지만 진정한 교감은 똥 청소부터. 아, 뭘 먹은 거야 너? 모든 생명체들은 자신의 배설물을 직접 치워주는 존재를 가깝게 여겨. 그래, 내가 치워준다. 똥 치우기의 진수를 보여주지. 자신만만하던 진은, 아, 이거 왜 이래? 어? 똥 범벅이 되고 마는데 냄새 잘 안 빠질 텐데. 아, 뭐야 이 타이밍은. 그 상태로 출동 명령까지 떨어지죠. 코피트 탑승 완료. 코피트 탑승 완료. 아머드사우루스 장착 완료. 아머드사우루스 장착 완료. 실각 부속 쪽 공사 현장에 적이 출몰했다. 수송기로 공사 현장에 도착한 정룡. 첫 출격 상대가 고작 거미 로봇이야? 금방 해치워주겠어. 아, 이것들 생긴 건 거미인데 완전 미꾸라지네. 현재 교감 수치는? 80에서 9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진은 실전 전투 경험이 부족했는데. 기다려봐. 내가 거미 로봇 길목을 막을 테니까 그때 공격해. 알겠지? 성공! 잘했어 플스! 6시 방향에 세나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세나는 능숙하게 적들을 쓸어버리고. 세나야, 거미 로봇 개체 수가 늘어나고 있어. 그럼 더 빨리 해치워야죠. 몰려든 적군까지도 혼자서 상대합니다. 지원이 필요합니다. 혼자 해보겠습니다. 역시 세나야. 아직 한 마리가 남은 진은 적에게 새로운 합동 공격을 시도하는데. 볼스, 그 방법 말고는 안 되겠어. 이때야. 오예. 하지만 흥분한 정룡은 이미 제압한 적을 놔주지 않았고. 티렉스 달려서 어서 기대해. 네! 아, 그런데 이 녀석이 말을 안 들어서. 순간 교감 수치 94% 찍고 지금은 50 이하입니다. 연수생보다 못한 수치군요. 아, 제발 그만하라고! 진과의 교감까지 완전히 끊기죠. 결국 강제로 실려온 진에게 방향제를 건네주는 세나. 아직도 나? 지독해. 아, 그렇다고 이걸 향수도 아니고. 아. 오빠, 근데 이거 무슨 맛이야? 금지 물품인 라면을 먹어본 적 없는 링커들의 관심이 쏠리고 라면 파티가 열리는 이때.
남부지역 지하 폐광산에 적이 출몰했다. 아인과 진인이 출격한다. 폐광산의 카이저 졸개들을 기습하는 아인의 랩터들. 다이나, 저기 가까이 있다. 합체해. 엘리자베스, 스텔라, 마들렌느, 합체! 좁은 탐광에서는 랩터들이 유리할 거야. 내 랩터들. 야, 그만해. 그런데 또다시 날뛰는 정령 때문에 무너질 위기인 폐광산. 구속구 작동시켜. 네. 아, 너 때문에 이게 뭐야?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아저씨! 납치된 광부를 보고 뒤따라가는 진. 광부 아저씨가 납치됐어. 진짜? 빨리 쫓아가야 돼. 같이 가! 엘리자베스가 태워준대. 폐광산 안쪽의 철문에 들어선 두 사람. 아저씨. 함정이야. 우리 이제 어떡하지? 꼼짝없이 함정이 빠지고 마는데 떨어지는 날카로운 칼날. 아이나! 정룡의 대박 활약으로 함정을 빠져나옵니다. 완전 대박. 아이나, 진아, 괜찮아? 불스가 저희를 구해줬어요. 고마워, 불스. 트릭스에겐 구속구 기능이 왜 작동 안 하는 걸까요? 그야말로 연구 대상이군. 한편 감찰팀에서는 JJ와 디아머 교관 지강은이 함께 일했던 과거를 밝혀내죠. CDF를 거쳐간 요원이 한둘도 아니고 같은 작전을 수행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강은은 JJ와 사이가 나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자, 오늘은 세나 한번 이겨보자. 한편 링커들끼리 모의 전투 훈련을 시작하는데요. 이건 못 피하겠지? 재밌는 거 보여줄까? 태호야, 어디를 맞추는 거야? 연습도 실전이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면 안 돼. 오늘 하필 첫 상대가 티렉스야. 일단 튀자. 형편없는 사격 실력을 보이는 정룡과 진. 가만 있어봐. 몸싸움 금지된 모의 전투에서 사격은 엉망인 티렉스 파일럿 상대라면 오히려 득점 찬스네? 세나 어디 가려고? 이건 못 피하겠지?
반면 세나는 뛰어난 회피 능력과 엄청난 사격 실력을 뽐내죠. 아씨! 아! 아! 망했어 진짜! 와... 세나 쟤는 어떻게 하나도 안 맞냐? 뭐 새삼스럽게 감탄이야. 오늘 모의 전투는 여기서 종료한다. 야야야, 쟤 좀 봐. 그렇게 진은 고슴도치가 된 정룡을 타고 나타납니다. 아, 이거 언제 다 맞은 거야? 진은 어떤가? 훈련 성적은 여전히 떨어지지만 그래도 진은 잘 적응하려고 애썼는데 무도정신은 갖춘 아입니다. 신체 역량도 좋고요. 함께 뛰어놀며 친구들과도 친해지죠. 야, 너 좀 하더라. 너도. 처음에 텃세를 부렸던 태호도 마음을 엽니다. 연랭사대로 내일부터 5일간 방학이다. 교육 일정에 따라 링커들에게도 방학이 주어지는데 빨리 할머니한테 대당상이었거든. 네? 밀린 훈련도 많고. 저도 남으면 안 될까요?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의무사항이야. 가족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너희 나이에 자존감을 형성하고 또 나아가서 무언가 사정이 있어 보이는 세나. 며칠은 신나게 놀 수 있잖아. 언니 심심하겠다. 조용하고 좋을걸? 딱 세 번만 자고 올게 언니. 강은쌤을 못 들었어? 하지만 언니는 나 그딴 거 필요 없어. 고아 출신인 세나도 아카데미에 남아왔죠. 세나는 확실히 다른 애들과 달라. 하여튼 잔인해. 이제 집 대신 여행이라도 보내줄 수 있잖아. 사령관님 뜻이잖아. 결국 세나를 위한 거 아니겠어? 지강은 교관님. 그 무렵 강은은 감찰실의 호출을 받죠. 지강은이 입을 열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들어가겠다. 현재 감찰팀에서 지교관과 면담 중에 있습니다. 지교관과 JJ가 내통한 증후라도 있나? 저희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를 전해들은 최철은 뛰어난 교관인 강은을 보호하고 싶어합니다. 너가 나오든 잘 덮어. 그럼 심증뿐이군요. 심증도 없습니다. 감찰팀장 최현석은 강은이 도왔다면 카이저의 작전이 성공했을 거라며 진의 정룡의 합체를 유도한 인물을 의심합니다. 진과 정룡의 합체... 간다! 사령관님, 병력을 출동시켜야 합니다. 늦었어. 가디언 조치해. 네. 사령관님! 자기 목숨 하나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인류의 운명을 맡기겠어? 왜 그러셨습니까? 자네가 모르는 것이 많아. 링커들을 자식처럼 대해온 부사령관 이수연은 아이들을 위기에 빠뜨린 최철에게 따지는데 오닉스 예측에 따르면 6개월 안에 그들의 본진이 전면에 나설 거야. 그들 손에 지구와 통째로 넘어갈 상황이야. AI 분석만으로 어떻게 적들과 내통해서 그런 일을 벌입니까? 내통하다니! 난 그들을 이용했을 뿐이야. 한결이 저렇게 됐는데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그건 나도 유감이네. 인류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최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그게. 최선이었다고요? 누구에게요? 희생은 언제나 따라. 대신 우린 정룡이란 무한 가능성의 병기를 얻었어. 이번 사태 절대 그냥 안 넘어갑니다. 귀조는 이제 사령관님만 남았습니다. 이번 건은 덮읍시다. 예, 접니다. 지금은 일단 덮어도 필요할 땐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카드니까요. 고민 끝에 수연이 덮으려 들자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현석. 우와, 올랐다. 용우는 거기서 더 치고 올라가네. 야, 저 아래 저거 뭐냐? 한편 여전히 유진의 성적은 최악이었는데요. 오빠, 오빠는 그래도 진짜 전투에선 짱이잖아. 그렇지? 인생이 실전이니까. 성적이 이따위인데 전투에만 나가면 실적을 올리니 링커들 집으로 불러요. S랭크 링커들만요. 전투 실적이 좋아서 자를 수 없자 직접 만나보려는 용우의 엄마. 안녕하세요. 김악영. 식사 후 악영은 용우보다 뛰어난 세나도 자극하는데요. 세나는 정말 대단해? 고아 출신인데도 말이야. 링커 사생 캐시는 게 언제부터 취미셨어요? 케첩 없어요? 아, 모닝빵엔 케첩인데. 가져다 줘.
거기다 진은 본의 아니게 악영을 골탕 먹이기까지 하는데. 그래서 고아들은 어디서 이런 막대 먹은. 링커들 즉시 기지로 복귀한다. 토마토가 피부에 좋대요. 뭐라고? 용호, 진짜 이것들이 정말. 긴급 출동 명령을 받고 이동하는 S링커들. 너 아까 본 거 그거 어디 가서 얘기할 생각 하지 마라. 너네 엄마 얼굴에 케첩? 이게 진짜. 출격 준비해서 최대한 빨리 수송기에 탑승한다. 탑승 완료. 커피트 탑승 완료. 에스컵 전동 출동. 그렇게 총 세 곳에 이터널 코어 채굴 현장을 분산 공격하는데. 또 너야 거미 로봇? 우리 실력 좀 들었거든? 못 말린다니까. 티렉스 히든 작살. 뛰어난 전투력으로 순식간에 적들을 제압한 진. 문제는 이 3구역입니다. 3구역의 세나는 강력한 활약의 로봇들을 상대하는데. 시저! 가자! 최고의 실력자다운 능숙한 전투로 적을 몰아넣고. 발사! 위험해. 화끈하게 적을 처리합니다. 3구역에선 세나가 적을 완전히 클리어했습니다. 이 구역은 안 되겠어 엘리자베스. 그런데 용우의 지원을 받지 못한 이 구역의 아이는 힘겨운 전투 중이었는데. 몸집이 작은 랩터는 화력에서 밀렸고. 막아볼 테니까 너 어서 도망가. 용 오빠 왜 안 와? 리오 날개가 너무 커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진 오빠 와서 안 도와주고 뭐해? 알았어 아이나, 지금 바로 갈게. 도움을 주려던 진마저 좁은 지형 탓에 지원을 오지 못합니다. 진, 내가 가서 티렉스를 빼줄게. 그러자 용우가 박력 있게 직접 이동시켜 주려 하는데. 야, 너 뭐가 이렇게 무거워? 얘가 무거운 거라고 얘. 불순. 아, 이 오빠들 뭐야? 도움이 안 돼. 그러는 사이 랩터들은 더욱 위기에 빠지고. 재차 시도한 끝에 정령과 날아오른 용우. 간다. 용우야 고마워. 투하된 정령과 함께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하는 링커들.
트래비스! 매운맛 좀 보여주자! 이때야, 엘리자베스! 연희은 합동 공격으로 멋지게 임무를 완수합니다. 오늘 용우 오빠랑 진 오빠 더블 플레이 진짜 멋졌어. 용우만 멋있었겠지. 야, 네가 봤어야 해. 내가 얼마나 무겁던지. 야. 용우 오빠 웃었어? 이번 협동 전투로 진에게 마음을 열게 된 용우. 오, 좀 늘었네. 아! 얼마 후 무도 수업을 받던 에이린 커필교가 갑자기 꾀병을 부리는데요. 빨리 일어나! 양호실 좀. 에이, 저도 같이 다녀오겠습니다. 아,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양호실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예쁜 양호교관 이수연 때문이었습니다. 태호가 저렇게 웃다니. 이름은 이수연이고 예일대 간호학과 졸업한 수재야. 미소천사라고 불릴 만큼 링커들에게 언제나 환하게 웃어주시는 좋은 분이지. 근데 예쁜 걸로 하면 세나가 더 예쁘지 않아? 예쁜 사람을 본 진은 갑자기 세나가 떠오른다며 가버리죠. 대시! 대시 대시 뭐래? 대시 대시 누구? 세나 세나 나랑 한판 붙자. 뭐라자고? 그렇게 세나에게 대련을 신청하지만 아프겠다. 둘 한 판 더. 지금 세나 웃은 거야? 어, 나도 봤어. 근데 용우랑 세나랑 아직 대련한 적이 없네. 진, 네가 한번 용우랑 붙어봐. 용우랑 붙어서 버틴 시간이랑 세나랑 붙어서 버틴 시간이랑 비교해보면 감 오잖아. 난 너랑 대련할 생각 없으니까 일어나도 돼. 나 그래도 이번에 30초 버텼어. 10배 성장. 너 어디가? 연습하러. 또? 이후 용우를 따라 나선 진은 함께 열기구에 타는데, 야, 날아다니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고아한테 밀리라고 내가 그 돈 쳐드렸는 줄 알아?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해, 응? 난 가끔 이제 그만 날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영원히. 그런데 압박감에 시달리는 용우의 돌발 행동. 야, 너 미쳤어? 용우야! 놀랐잖아! 너도 뛰어내려! 날 믿으면! 진도 용우를 믿고 뛰어내리는데, 너 미쳤어? 진짜 뛰어내리면 어떡해? 네가 뛰어내리라며! 우정을 쌓은 용우와 진은 앞으로 어떤 활약을 펼치게 될까요? 그럼 지금까지 어바웃타임과 함께한 아머드 사우루스 2부였습니다.